선운사에 왔습니다.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수려한 풍치를 두른 곳이죠. 한자리에서 천년의 세월을 보내며 지그시 나이가 든 백제의 고찰.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절입니다. 대웅고정 뒷곁에 펼쳐진 동백숲. 발그레한 얼굴을 기대했는데 아주 감감합니다.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. 폈으면 더 예뻤을 텐데. 제가 너무 부지런했나요? 아니, 너무 아쉽죠. 너무 빨리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너무 빨리 오셨어요. 아니, 남쪽에는 지금 동백꽃이 다 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폈어요. 여기는 한 4월달 정도 돼야 만개를 할 것 같아요. 지금 왜냐면 여기는 전 그 동백꽃이 자랄 수 없는 곳인데 모든 사물은 제 위치에서 자라나야 예쁘고 아름다운데 여기는 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지는 않지만은 촉박한 그 환경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 붉은 동백꽃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.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진에 생명을 담아내며 수행한다는 해도 스님. 그의 사진 속 동백꽃으로 오늘 못다한 눈인사를 대신합니다.